다음은 북한의 남침 땅굴 설계 원리를 이종창 신부님이 직접 기술한 것입니다. 첫째, 공격 목표 최종 지점을 정한다. 4호선 붕괴 지점에서 제동초등학교, 청와대 이렇게 우선 목표를 먼저 정한다고 합니다. 그 세부성으로 1항, 군사 붕괴선에서 해발 영도를 기본으로 함. 2항, 붕괴선 지점과 목표 지점, 목표지점 가로 예상 출구의 거리에 곱하기 4m의 깊이에서 계산한다. 세 번째, 예상 출구 지점에 4개 공간을 50m씩 낸다. 그 지점이 지표에서 30m 깊이다. 네 번째, 4개 공간에서 우측 혹은 좌측 공간 하나를 200m 이상 나가서 지표로 출구를 낸다. 예를 들면 4호선 붕괴선에서 서울 안국동역으로 제동초교 대개 47.5km 약 50km를 보면 50km 곱하기 4m, 1km 전진에 4m씩 오르니까 지하수승 입구로 복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200m 깊이의 공간 3개의 지점이 30m여야 안전하다. 230m 깊이가 남북 붕괴선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입구에서 붕괴선까지를 5도 완경사 3200m 북후방에서 붕괴선까지 파고 와야 한다. 예를 들면 4호선의 경우 붕괴선 이북 망해산 앞 연천군 101명 3회리 밤나무골 박릉동 창골에서 입구를 내서 5도 비탈로 붕괴선까지 3km 이상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 서울 북한산 우측 지하철역, 수유역, 미아역, 4호선 지하철입니다. 수유역, 미아역, 미아상거리역, 기름역, 성신여대 입구역, 한성대 입구역, 해화역, 근처 초등학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제동초등학교, 북한산 우이동 정릉, 북한산 등으로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출구를 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상 출구, 초등고, 표교, 5000분의 1 지도에 의함, 수유초등학교는 43.3m, 영훈초등학교는 38.5m, 송덕초등학교는 41.0m, 미아초등학교는 57.8m, 이 표고입니다. 성북초등학교는 61.2m, 도남초등학교는 50.4m, 해화초등학교는 36.1m, 제동초등학교는 38.9m. 이러한 표고는 지도에 의해서 지도상에 나타난 그 위치, 그 학교 위치인데 그것은 해당 학교의 운동장에 있는 조례대를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탐지초등학교 출구 가능, 탐지는 하지 않았지만 출구가 가능한 표고에 위치한 초등학교 와 그 다른 저명한 지형지물 이름입니다. 도봉초등학교 39.1m, 도봉역 39.1m, 신방학 40.4m, 우이 54.1m, 송천 46.1m, 숭인 28.9m, 이게 다 초등학교군요. 청운 46.2m, 정덕 44.1m, 운현 34.8m, 창경궁 59.9m, 창덕궁 37.8m, 경복궁 민속박물관 49.8m, 이거 완전히 청와대를 포위하고 있죠. 경복궁 앞 광화문 박물관 33.9m, 청운초등학교 46.2m. 이상은 예상 출구를 만들 수 있는 표고입니다. 이것은 이 문서는 2010년 2월 26일 날 작성한 것입니다.